아 뭐해 빨리 오라 오라니까. 아 예. 아 아버님 좋았습니다. 마치 때 맞춰 오는구만. 나 그렇잖아 자네한테 물어볼 말이 있네. 네? 무슨 상은이 집에 있나? 네. 근데요 아버님. 근데요고 천대요고 자네는 입 꾹 다물고 있어. 나는 자네 사야 되는 사람한테 난 물어볼 말이 많아. 아 저 아버님 저 애들 좀 출근해야 되는데. 아 지금 출근이고 뭐고 그런 게 문제인가? 자네 어젯밤에 뭐 했어? 네? 어 어젯밤에 뭐 했냐니까. 왜 묻는 말에 빨리 대답을 못해? 뭐 찔리는 거 있어? 아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알아야 원하시는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저기 별거 아니네. 저기 그 자네 그 어머님 친구분께서 오늘 아침에 별거 아니긴 뭐가 별게 아니야. 빈 입에서 오밤 중에 여자하고 같이 있었다면서. 아이고 아버님도 참 아이 아버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못 믿냐고요. 애들 그렇게 못 믿으세요? 아니 그거야. 아니 그러면은 자네 사이가 말이지 다른 여자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닌다면 자네가 좋겠는가? 아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치 여준아? 아 그게 이유는 무슨? 너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둘이서 이렇게 사귄다며 빈 집에서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참아? 내가 하는 얘기지만 재이기 전에 네가 먼저 차버리고 끝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한테 난 차이니까. 응? 여준 씨 친구 동생이래요. 안 그래도 여준 씨가 나도 불렀는데 제가 할머니 뵙느라 못 간 거예요. 그렇지. 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 이게 정말이야? 얘 말이 맞아? 친구 부모님이고 친구 동생입니다. 상은 씨랑 사귀는 거 그 집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걱정시켜드릴 일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빈집에서 오밤중에 여자하고 둘이서. 아니 원래 잠해봤지 않을 때 각근을 다시 매지 말란 말도 있잖아. 아, 빈집에 혜림이 혼자 두고 나오기 좀 그랬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문도 좀 열려있었고요. 아 그렇지 그럼 여자 혼자 두고 오면 안 되지. 거보세요 아버님. 그쵸.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야? 아 개업하셨는데 인사드리려고요. 어? 제가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아 인사는 무슨 자네 바쁜 거 다 아는데. 아무튼 그 예의는 발라요. 어? 고맙네 고마워. 어? 아니 그 아버님은 왜 이렇게 괜한 여준이를 자꾸 그러세요. 저희 출근해요. 그래. 안 가요? 아 예. 가보겠습니다. 그래 얼른 가. 이거 지각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안 차인다고? 그게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게 왜 근거가 없어요? 애초에 사귀질 않았는데 차일 일이 없잖아요. 일단 사귀기로 했잖아. 그런 척만 하기로 한 거죠. 뭐예요? 처덜급 받았다면서 가족들 건 전부 사고 내 것만 빼놓은 이유가 뭐야? 진주 것까지 다 챙겼더구만. 여준 씨가 뭐가 이쁘다고 선물씩이나 사요? 우리 가족이 의심하는 건 생각 안 해? 여준 씨만 잘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 건 정말 안 샀다는 거야? 아 맞다. 뭐? 위약금이요. 어제 혜림 씨랑 나란히 팔짱 끼고 들어왔다면서요. 겉도 모자라서 밥도 같이 먹고 겉도 모자라서 밤도 같이 새고. 누가 밤을 새? 그리고 팔짱 같은 거 안 꼈거든? 장하네요. 암튼 계약서지 사줘요. 어른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봤죠? 아까 우리 할아버지 의심하시는 거? 아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귀환 녀석이 갑자기. 그러니까 여준 씨는 정말 먹기 싫었는데 규환 씨가 억지로 밥을 먹였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변호사 나길 정말 잘했어. 완전 악덕 변호사야. 악덕은요 계약서 지켜야 하고 있는 건데 이왕이면 계약서에 충실한 변호사라고 해주세요. 넌 왜 또 왔어? 그 얘기 아주 귀에 딱 지어치겠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싶어서. 정규환, 너 정말. 지난번에 고백할 때 꽃을 빼먹었잖아. 누나 국가 더 좋아하지? 장미보다. 선수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제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깜빡했어. 너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여자가 꽃 선물 받고 쓸데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이게 본 게임. 너무하잖아. 그래도 선물이라는데 뜯어보는 성의는 있어야지. 너한테 이런 거 받고 싶지 않거든? 꽃도 이것도 다 가져가지. 내가 처음으로 찍은 김윤희 사진이야. 그 전에는 정말 기회가 없었거든. 아니, 너무 소중해서, 너무 떨려서 찍을 수가 없었어. 언제 이런 걸 찍었어? 이제는 날 보고 웃었으면 좋겠어.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니? 네 엄마 알면 또 난리치라고.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뭐고. 네 엄마 말대로 내 딸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 그러니까 윤희 누나한테 잘하겠습니다. 어? 걱정 안 시켜드리게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잘하겠다니? 윤희야, 교환이가 뭐라는 거냐? 뭘? 걱정 안 시킨대잖아. 그냥 장난하는 거야, 엄마. 윤희야, 저 설마 아니지? 설마 뭐? 쟤한테 마음 있냐고? 아니야! 그래? 왜? 아 참, 얘 목마나 뭐해! 올라가!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빨리 해야지. 그 할아버지 진짜 웃기는 할아버지네? 왜 멀쩡한 남의 속을 긁어 긁기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왜요? 무슨 일이 또 있어요? 어쩌고어째?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야? 혜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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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요? 시끄럽게. 지금 시끄러운 게 문제니? 아,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넌 나의 새엄마로 생각하지만 난 너, 내 딸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여준이 절대 놓치지 마. 여보. 우리 꼭 사이 삼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이렇게 죽치고 있지 말고 여준이네 병원으로 찾아가. 아휴, 어제 한밤중까지 같이 있었으면서 도대체 뭘 했니? 넌 참 보는 내가 다 캄캄하다. 그러니까